본인 올해 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몇년 동안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힘들다 생각 드는 게, 29 넘어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네. 30살, 31, 32, 33까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올해 들으면서 좀 기운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29 정도에 결혼하셨나? 아니요. 그러면, 만으로 하면은 맞는 것 결혼도 조금 일찍 하신 감은 있어요. 같아요. 일찍 하신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 지금 취업 이런 거 시험 보셔야 되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조금 본인이 체력이 조금 딸리신데, 응?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질 체력 있죠? 저질 체력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 조금 문제여서 그렇지, 사실은, 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근데 단 하나, 본인 애기 지운 거나 흐른 거 있어요? 그죠? 이게 둘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거 결혼하고? 아니요. 전에. 결혼해. 지금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아니요. 다른. 다른 사람. 이제 그래서 이제 임신 부분을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아니, 2년 안 됐어요. 2년 안 됐어요? 임신 안 되죠, 잘. 피임하셨을까? 아니요. 아예 관계가 별로 그래서 없어요. 이제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서두를 필요 없잖아.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체력이 없고 관계가 잘 없으니까 혹시나 안 이제 뭐 별을 하늘발이지 별을 따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이 지금 한 집에서 안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사는데 오빠도 체력이 별로 없어서 둘다 저질 체력이면 이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남편분 몇 살이세요? 90년생이에요. 근데 본인 결혼할 때요, 궁합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어머님이 보셨는데 세 군데서 보셨는데 다 좋다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가. 근데 본인 잘 맞아요, 이 남편하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요, 왠지 모르게 신랑한테 기대지를 못해요. 본인이. 맞는 것 같은데 기대지를 못하고, 서로,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러는지, 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말이 너무 가벼워요. 오고 가는 말이. 존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매 같은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전우애, 동지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내 의견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때 말이 너무 오가는 말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지면 뭐예요? 서로 다투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예?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나 막 요렇게 하면서 좀 크게 다투실 일이 있고, 막 헤어지자 말자 막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 후년에 그 고비를 조금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결혼을 서두르신 감이 조금 있으세요. 이해했죠? 그것만 조금 잘 넘기시면 될것 같은데,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집 이사 갈일 있어요? 원래는 8월 달이 끝나는데 예.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했으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집 이사 가고
아마 그 상간, 이사 가려고 할때 정도 이별수가 조금 들어요. 좀 다툼이 있다, 의견 충돌이 조금 있다. 이게 그래서, 점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의 점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남편은 둘러보고 하시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싸움을 하고 그러면 막말을 좀 많이 하시나 봐, 두 부부가. 저는 진짜 안 해요. 저 진짜 참고, 오빠가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말이 가볍게 나간대.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막 친구 같고, 막, 전우애라 그러잖아, 전우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같이 안 느껴지고, 여자가 여자같이 안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고비를 조금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 예? 이별, 너무 빨리 결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궁합 안 보셨냐, 둘이. 그 말이 먼저 나가잖아. 근데 궁합을 봤는데 세 번이나 보고 다 좋다고 하셨고 저희 삼촌이 뭐점 같은 거 공부하신 적 있어서 봤었는데 거기도 좋다고 했고.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면 이제 알겠죠. 아, 근데 이별수는 너무 충격이다. 그 고비가 있단 얘기야, 고비. 예? 고비가, 하나, 둘, 셋, 한 3년. 오래 지나서 3년이에요. 애기 생기기 전에 36, 37. 뭐 하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해했어요? 애기 이런 건안 나와요? 애기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기 지운 적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아 천도해야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태아령이라고 하잖아요. 태아령 이게 지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서는 뭐 태아령 이런 거뭐 하면은 안 된다 뭐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는 하네. 옛날에는 뱃속에요. 옛날 어른들이 예? 뱃속에 아이를 지운다는 것은 삼신이 주고 그집 조상이 준다 그러잖아. 아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임신이 되는 건데, 예? 합방을 해서. 근데 양가 어른들이 합의하에 하늘에서 자식을 주었다 이러잖아,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임신을 하잖아요. 요거 풀어 넘기셔야지 고비 넘기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신랑이랑 아기를 지웠냐? 예? 아니면 그 전에 연애를 할때 초장에 지웠냐? 이거의 문제, 예? 이거는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자꾸 지금 신랑이 예민한 사람이야. 이해, 그래, 그러니까 몸이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 본인한테. 손을 안 달아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아기를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조상님들은 알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풀어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직장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시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